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. 이딱 제가 오늘 한 장편에 이두 장표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타겟 광고 필승 전략 오답노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. 광고 소재 준비, 오픈 예정 공개하고 준비하려면 늦습니다. 광고 기간, 안 그래도 짧은 2주, 3주, 굳이 쪼개서 캠페인을 세팅하면 머신러닝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. 광고 예산, 일 예산 10만 원 미만은 머신러닝의 학습에 충분한 노출 범위를 확보하지 못해 광고 성과에 치명적입니다. 광고 운영 중 잦은 예산, 기간, 소재 수정은 머신러닝을 불안하게 합니다. 그리고 전환 50개 미만, 광고 기간 3일 이내에 데이터를 리뷰하는 건 데이터의 신뢰도 그리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. 그러면 오답노트가 나왔으면 정답노트도 나오겠죠? 네, 광고 소재는 심사 기간부터 내 상품 유형의 포인트를 잡아서 8개에서 10개 정도를 기획해 준비합니다. 그리고 광고 기간은 오픈 예정 전 기간, 본 펀딩 전 기간에 걸친 광고 기간을 초기 세팅을 합니다. 광고 예산은 캠페인당 일 예산 최소 10만 원 이상을 설정해서 충분한 노출 범위를 확보하고, 잦은 예산, 기간, 소재 수정을 최소화해서 처음부터 잘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고, 반드시 전환 50개 달성 이후에 데이터 리뷰를 하여 광고율이 좋을 경우 2차 캠페인으로 확장을 합니다.